기존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익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이제 사수 매입의 원칙인데 고려연체가 사실은 거꾸로 한 거죠. 네. 반대로 보면 또 유상증자는 비쌀 때 해야 되는 거죠. 외부 자금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희생을 적게 시키는 선택을 해야 주주 권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번 고려한 사태를 보면 반대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연 한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돼야 기업들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까? 여기에 대해 천착하고 계신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대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기업 관련 이슈가 엄청나게 큰 꽁이 터졌죠. 지금 고려 아이온 뭐 이제 공개 매수가 있었는데 공개 매수 이후에 현 그 지배주주 중에 하나 그리고 경영권을 가지신 분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유상증자, 예, 발표했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재밌는 게요. 예. 일단 1라운드가 마무리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23일 날 양측 다 공개 매수. 한쪽은 자사주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 한쪽은 그냥 공개 매수로 1라운드가 종료됐는데 1라운드 결과를 보니 MBK 연합, MBK 영풍 연합 쪽의 지분이 38.47%.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려아연 김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35.4%. 딱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사회 장악을 할 거고, 임시주총을 열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주총회 때 또 뭔가를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양측에서 하겠죠. 네네. 결국에는 3%의 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겠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고려아연 진범 회장 측에서 내놓은 카드는 유상증자 카드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게 카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유상증자의 양을 현재 유통량이 한 20%를 네네네. 350만 주 정도, 20% 정도를 내놨어요. 네네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에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통 주식이 한 25만 주 정도 된다 그래요. 네네. 여기 20만 주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 일단 상장 폐지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네. 유통주가 지금 상장 폐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20만 주 정도로 또 떨어지면 상장 폐지도 안 될지라도 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MSCI 코리아 지수에서 빠져버려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이제 불안정 요동치게 되니까 네. 고려아연 최인보 회장 측에서는 그래서 유통 물량을 늘리려고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진실을 보면 실제로 보면 20%라는 게 마의 숫자입니다. 네. 20%면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상증자를 하면 그 물량의 20%는 우리 사주. 네, 아니, 네. 우리 사주. 네, 우리 사주. 네, 그러면 20%에 20%니까 4% 되죠. 4%. 네. 네. 4%니까 이 3%를 메꿀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도 우리 사주는 우주로 보니까. 네. 자,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이 자본시장에서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밸류 하는데 네. 보통 밸류 분리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시장의 주가가 낮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주가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높을 때는 살려고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본의 효율성을 보면은 싸게 사는 게 자본 효율성을 그렇죠. 높게 주는 거니까. 그게 교과서적이잖아요. 네네. 그 싸게 사서 물량을 좀 매입해서 네. 기존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익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이제 자사주 매입의 원칙인데 고려아연 측은 사실은 거꾸로 한 거죠. 네. 비싼데.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이 87만 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비싼 걸 샀는데 고려아연 측의 이유는 이거죠. 현재 국내 상법에 보면 경영권 보호 방법은 자사주 매입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뭐 미국이나 포이즌 필이나 뭐 금주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경영권 보호 수단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본시장 원칙에는 조금 위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또 유상증자는
비쌀 때 해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는 그렇죠. 네, 그렇죠. 주가가 비싸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을 희석을 덜 시키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외부 자금을 최대한 많이 네. 끌어들이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희석을 적게 시키는 네. 선택을 해야 주주 근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고려한 사태를 보면 반대로 했다. 공개 매수는 87만 원인가 하는데 유상증자 가격은 67만 원이니까. 네. 그 67만 원도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100만 원 넘었을 때 30% 할인된가 67만 원이니까 네. 실제로 이게 90만 원대로 떨어지면 50만 원대로까지 떨어집니다. 유상증자 네. 가격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고려한 측에서는 굉장히 뭐 좀 할 말이 좀 궁색해졌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전체 그 자본시장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던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싸움이 그 사모펀드 시장 측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측면과 네네. 그리고 현재 대주주 일가들 오너 일가들이 보는 측면이 전혀 상반됩니다. 네. 네. 우선 자본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주장이죠. 네. 아니 우리나라 주주 자본 국가인데. 돈이 있으면 경영권이 부실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은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논리는 당연한 거죠. 사모펀드는 그걸 위해서 네, 만든 기업이니까. 네, 사모펀드는 자기네가 운영을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잘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면 시도를 하죠. 그게 네, 또 그 자본의 논리인 거죠. 네, 네. 네. 그 논리에서 보면 이거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MBK 쪽에서도 큰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최인범 회장이 네. 경영을 잘못했거나 네. 고려아연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치를 낮게 계속 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 논리가 설득이 있는데 네.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최인범 회장이 경영을 잘했죠. 잘했죠. 네네. 이건 객관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도 높였고 네. 굉장히 올드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업을 2차 전지나 에너지, 수소에너지 같은 걸로 좀 새로운 진전 동력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K가 그 논리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모럴 해저드가 있다고 이제 하면 들어간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의 일면에 보면 사모펀드 쪽에서는 그런 시장은 계속 공개를 했나 봐요. 그는 이 시장 자체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주주 대주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서 네.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한 건데 그는 이제 대주주 오너일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인데 오너일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모펀드들은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FI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파이낸셜로 그냥 들어와서 돈 대주주는 실상 말해서 그 집사로 생각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신세계그룹이 G마켓을 인수할 때 사모펀드를 이용하고 네. 그다음 GS그룹이 뭐 새로운 사업을 인수할 때 또 사모펀드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네. 도움받고 뭐 도움 주고 하는 지금 SK그룹이 리밸런싱을 하는데 하는 컴퍼니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거기다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역할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경영권을 공격하네? 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늘가들은 가볍게 보질 않는 거예요.